그 다음에 했던 게임 바로 하프라이프죠. 하프라이프 진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. 하프라이프 진짜 오래된 고전 게임 중 하나죠. 예. 정말이지 저도 많이 노력했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요. 제가요 제가 중학교 때 제 동생이 친구분에게 좀 빌려서 했던 게임 중에 하나였거든요. 제가 그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노말까지 못 갔었던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지로만 해놓고 그냥 말았던 기억이 있었죠. 예. 에너지가 조금만 달아서 무서워서 이제 벌벌 떨었던 그런 기억처럼 말이죠. 진짜 그랬었거든요. 예.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하프라이프 그 할 때 그 세일하기를 하나 샀어요. 예, 스팀에서 싸길래 하나 샀는데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은 그때 OBS를 좀 테스트 하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망했죠. 예, 망해가지고 다시 이제 재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작품인데 근데 나름 그것도 이제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려 했는데 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임 중에 하나가 바로 하프라이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진짜로 너무 힘들더라고요. 막 올라가려고 하면 또 떨어지고 위로 올라가려면 집에 또 떨어지고 이런 식이니까 저로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는